다시 한 번만. 됐어? 안 그래. 소리가 줄어들었네? 이거 다 사갔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이바디 271 X6 30D예요. 30D.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입고를 하셨어요. 현재 275,923km 주행을 한 거고, 엔진은 에너칠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터보 한 발짜리예요. 스캐너 상에 떠 있는 코드는 밀입자 필터 시스템 코드가 하나 있고, 캠축 신호가 있네요. 캠축 센서 신호, 엔진 시동 시 레일 압력 감지 코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캠축 센서에 신호가 안 나오고 레일 압력도 안 나온다는 거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캠각 센서를 저희가 이제 열어가지고 안에 타이밍 체인 쪽을 확인해 봤더니 상부 체인이 없더라고요.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면 일단은 실린더 헤드에 밸브는 멈춰 있으니까 피스톤은 오락내리락 해서 왕복 운동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 밸브를 피스톤이 때려버려요. 밸브를 때려버리면 밸브가 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엔진을 탈거해서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고 밸브를 빼보면 그 중에서 이제 휘어있는 밸브들이 있을 거예요. 밸브들을 교체하고 타이밍 체인 다시 교체하고 나머지 이제 오일 루유되는 부분들 당연히 내렸으니까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겠죠. 지금 작업은 이제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로코한 커버도 지금 엔진 오일 루유가 상당히 많아요. 커버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요 안쪽에 캠 캐리어 오링도 다 돼서 여기에 오일이 좀 샜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지금 일단은 엔진 내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스를 회수를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전에 쓰던 장비랑 달라서 회수량이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보여주는데 깜짝이야. 이 차가 지금 700g의 가스 용량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548g이면 한 100 깜짝이야. 한 150g 정도 없어졌어요. 네, 엔진 내려봅시다. 빨리 후루룩 하고 0.5초 안에 봐도 오일 안 갈아서 금방 끊어진 거구만. 기아 다 달았네 이거. 네. 완전히 다 달았네. 아, 발전기 안 바꿔도 돼? 한번 바꿨구나. 21년에 다행이네. 추가로 안 봐도 안 해도 되니까. 30만 되면 발전기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다 깨졌어 이거. 이 체인 때문에 박살 났겠지? 보통 상부만 끊어지고 밑에 게 연결되어 있으면 레일 압력 코드를 안 띄울 수도 있거든. 이 레일 압력 코드가 띄었다는 거는 하부 체인도 끊어졌다는 얘기야. 얘 빼야 되잖아. 이거 먼저 빼도 되겠는데 이건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네. 두 개가 다 끊어졌고 이거는 밑에 게 먼저인지 위에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가 동시에 끊어질 리는 없고 어느 한쪽이 끊어지면서 다른 한 놈을 때려가지고 엉키면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가이드가 깨진 것도 마찬가지로 얘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크랑크가 상태가 안 좋은데? 크랑크 실 자리가 다 먹었어. 이거 안 셀까? 이거 세진 않았지? 얘도 바꿔야겠다. 네. 얘도 여기 날이 섰어. EGR 쿨러 전에 X6 내 차 그때 고칠 때도 고착됐었거든. 다 그러네. 이거 애프터 있을 텐데? 이것도 시가 말랐다고 하던데. 시가 말랐대? 네. EGR을 바이패스 시키는 라인이 이게 고착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배기가스가 증가하면서 DPF가 더 많이 막힐 수 있죠. 차 고장 코드에는 그 DPF 막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얘 때문에 아마 막힘이 좀 심해진 것 같고 세척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제 나머지. 이렇게 뜯어놓으면 여기 구물상 같은 느낌이야. 성한 차들이 없냐. 엔진 구멍 나서 들어오질 않나. 메달어가 먹어서 들어오지 않나. 메달어 먹을 차 두 대가 들어오고 오일 갈고 좀 평온한 일상이 왔으면 좋겠다. 야, 얘도 좀 있으면 샜겠어. 이게 셀 때가 되면 타이밍 체인은 끊어버리나 봐. 새서 고통받느니 죽어버리겠어. 우리가 계속 살려주는 거야. 더해 임마. 그러니까 손이 안 닦이면 오일 관리 안 된 거야. 손이 잘 닦여 그럼 관리 잘 된 거야. 1번 하나만 바꾸면 되겠는데? 네, 이 차는 지금 밸브가 1번 흡기 밸브 하나가 약간 휘었어요. 그래서 약간 뻑뻑하고 나머지 밸브들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1번 하나 흡기 밸브 교환하고 가이드실 바꾸고 주립하고 EGR 쿨러를 주문했는데 지금 현재 물건이 붕괴 상태래요. 내 거는 교환했는데 나까지 교환하고 떨어졌나 봐. 그리고 상부 스프로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치? 이건 오일 펌프잖아. 뭐야? 날 속이려고 그런 거야 지금? 딱 분위기가 이거 대충 갖다 줘. 너 이거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뭐 보겠어. 아니, 그런 분위기였어. 항상 저런다니까. 저러면서 간을 보는 거야. 구독은 했나? 여기 보면 큼지막한 구멍이 났어요. 이건 어차피 교환해야 되는 부품이고 지금 여기 흡기 매니폴드도 이쪽 부위가 약간 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통으로 교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차주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려서 교환을 할지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일도 누유가 되고 이 플랩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저기 터보 차저에서 나오는 공기의 압력이 여기서 누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동장치 이상도 점등이 될 수 있어요. 교환을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또 몇 년 또 타시려는 마음에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또 돈이 더 들어가요. 헤드 쪽에 있는 가열 프로그라든지 가열 프로그 유닛, 오일 쿨러라든지 그리고 앞에 냉각수 플랜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유 그리고 누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해서 올려야 돼요. 마운트도 시간이 좀 지나면 고무가 딱딱해져서 진동 흡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교환을 진행해야 되고 지금 이쪽 부위에 지금 오일이 막 범벅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엔진에서 흘러내린 거로 추측이 돼요. 이거 파워오일 아니야? 다 섞인 거 같은데 진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 정도 작업을 진행하면 될 거 같아요. 오늘은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 집에 갑시다. 여기는 안 센 건데 센 거 같은데? 샜는데 약간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차주분한테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